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화이트 트리플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좀 찍어주세요. 얘들이 블루뽕 화이트인데 지금 색깔이 연두색이에요. 그 이유가 애들이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데요. 약간 좀더 습하고 그리고 어두운 환경에 있으면 색깔이 어두워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 친구. 서로 동반돼도 색깔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거는 서로 이제 종 차이가 아니라 그냥 색깔이 계속 변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제가 옛날에 키웠던 애들이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인데 형제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 2천 마리 정도 부화를 해가지고 저희 매장에서도 한 몇백 마리가 이제 와가지고 분양이 됐었는데요. 현재 그 수백 마리 중에서 남은 게한 20마리 정도 남은 거 같나? 더 남은 거 같지? 것보다는 돼. 꽤 많이 있는데 아직도? 아,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애들이요. 이 안에는 식물들이 말라 죽지 않아요. 왜냐면 화투푸들이 계속 똥을 싸대가지고 이 식물들이 영양가가 많아졌어요. 국내에서 서식하는 청개구리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크기가 훨씬 큰 편이고 확실히 귀엽거든요, 애들이요. 그리고 사람을 잘 따르기도 하고요. 그냥 피하지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적고 먹성도 좋아가지고 먹이를 이렇게 손으로 줘도 받아먹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화이트 트리플록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화이트 트리플록은 인도네시아 화투푸가 아니라 호주에서 서식하는 화투푸다 보니까 크기가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둥글둥글한 매력이 있고요. 그래서 키우기가 훨씬 용이한데요. 국내에서 최근부터 이제 인기가 되게 많았죠. 특히나 진로 소주 있잖아요. 거기 나온 두꺼비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요. 스노우 플레이크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네. 근데 이때까지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좀더 성장하면 비계 덩어리 같아가지고 그때는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이 등에 이렇게 점점점점이 많이 박힌 아이들을 스노우 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아, 애들 자세가 예의 바르게 앉아 있어서 좋아. 아무튼 귀여운 화이트 트리플록들 매장에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좀 안전 사이즈에 진입을 했어요. 이때부터는 정말 키우기 편한 게 기체들이다 보니까 큰 부담감 없이 사육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